안녕하세요. 꾸안꾸 정원의 지은타 씨입니다. 이제 겨울이 될라 그래요. 엊그저께 비 오고 나서 오늘 내일은 조금 추운데요. 조금이 아니고요. 내일은 영하가 아니고 1도. 영도거나 1도로 지금 일기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아게라톤들도 이렇게 아직도 쌩쌩한데 얘네들을 이제 이 아이들은 설이 맞으면 이제 올해는 꽃을 보는 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요게 나비수국, 요 나비수국도요. 이렇게 이제 추워지니까 이파리가 노랗게 돼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빨리 옮겨서 하우스로 들어가든가 집 안으로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하고 내일모레가 새벽에 이틀 동안 영상 1도로 지금 예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이고 물매화가 지금 또 이렇게 추운데 물매화가 또한 송이가 또 이렇게 꽃이 폈네요. 이렇게 장미도 버들마팬초 장미 신데렐라, 얘가 마지막 송이가 되겠네. 신데렐라, 그리고, 어머나. 얘는, 어머나, 꽃이 피었던다. 아, 바람에. 오늘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엄청 불었는데, 꺾여버렸네요. 아이고. 얘가 노블 레드. 아니, 노발리스 장미인데, 에이구, 이게 꺾여버렸네. 예스. 이렇게 꽃무무리도 있고요. 그리고 돌체 밑에도 이렇게 지금 예쁘게 피어 있는데, 아이고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추워져서 코스모스들이랑 저쪽에 꽃들 지금 다 이쁘게 피우고 있고요. 칸나도 굵은 수확을 해야 되고 할 일이 지금 또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정말 꽃이 졌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이틀만 살짝 춥고 평년 기온을 밤에 새벽에 온도가 6, 7, 8도 이렇게 되니까는요, 조금 더 놔둘 거예요. 조금 더 놔두고 얘네들은 이제 완전히 설이 올 때, 그때 뿌리를 캐서 이제 보관하는 작업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선 급하게 이렇게 아니 얘네들이 꽃이 이렇게 아직도 엄청 싱싱하게 꽃이 피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만약에 혹시나 내일 영도가 돼서 서리가 올까봐 제가 이렇게 봉지를 씌워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꽃이 지금 엄청나요. 근데 꽃이 다 망가지니까 아까워서 지금 이 작업을 봉다리 봉다리 씌우는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카바나 바나나 노란색 많이 펴 있어요. 속 안에 얼핏 보이죠? 이렇게 해서 씌워 놓을 수 있는 아이들은 씌워 놓을 만큼만 씌워 놓고요. 이 아이까지 좀 꽃을 씌워 놔야 되겠습니다. 씌워놓고 얘네 토종 달리 아들은 그냥 놔둘 거예요. 왜냐면 토종이기 때문에 강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종이꽃, 요런 아이들은 봉지 안 씌워도 돼요. 요런 종이꽃, 요런 아이들은 그냥 그냥 이렇게 놔둘 겁니다. 이렇게 놔두고요. 태기롱도 뭐 이쪽에 천일홍도 아이고 날이 추워지니까 이파리가 다 노래졌네요. 노래지고 줄기가 이렇게 넘어간다. 키가 커서
여기 아이들도 그냥 놔둬도 돼요. 그냥 놔둬도 되고요. 흰색 봄꽃이 얼음얼음 것 같은 느낌이다. 꽃잎알이 추우니까. 이렇게 놔두고 나머지 애들도 그냥 놔둬도 되고요. 어차피 저희는 지역이 추위가 너무 빨리 와서요. 지금 이렇게 구절초들이 예쁘게, 얘는 분홍 구절초인데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데요. 아, 국화가 예쁘게 필 무렵에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국화도 예쁘게 보지를 못한답니다. 뭐 서리 내리면 꽃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국화는 많이 심지 않고요. 숙부쟁이로 이제 교체를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여기 주엘채송화도 이렇게 비닐로 씌워놨어요. 우선 얘가 추위에 엄청 약하는데, 요 주엘하고 나비수국은 오늘만 비닐로 일단 해놓고요. 내일은 작업을 해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주엘. 이렇게 해놓고, 저는 저기 달리하고 나비수국을 빨리 비닐로 씌우는 작업을 마칠게요. 자, 이렇게 나비수국은 이렇게 커다란 뽁뽁이가 있어서요. 이렇게 씌워놨고요. 이렇게 봉투처럼 마침 돼 있어서. 근데 이거 씌울 때 되게 힘들어요. 덩치가 너무 커서. 이렇게 하고 저쪽에 달리아 이렇게 봉다리 봉다리 저렇게 해놨습니다. 얘들도 다 보호를 우선 해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뭐 얘도 해야 되고 쟤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가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냥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냥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을 땐 자연에 순응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마음 편하게요. 지금 또 이제 저녁이 되니까 추워집니다. 우리 국화들이 또 이렇게 노란색 국화, 아이보리 국화들도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데요. 얘는 꽃이 피고 저어 가고 있네요. 근데 추워져서 그런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여기도 꽃망울, 그나마 이렇게 꽃망울 맺힌 아이들은 괜찮아요. 이틀만, 꽃이 피지 않은 상태니까 이틀만 춥고, 그리고 또 다시 6, 7, 8도, 밤의 온도가 6, 7, 8도로 되니까 여기는 이 코스모스 때문에 얘네들이 이쁘게 안 보이네요. 됐네요. 이렇게. 코스모스가 이쁘긴 한데 이렇게 키가 너무 커서. 이렇게 노란 국화들도 피어 있고, 지금 요런 아이들도 자여백이롱 요런 아이들도 이제 올해 겨울에 처음 여기 월동을 이제 시작하는 거라 요런 아이들도 이제 보온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흰색 국화. 베이지색으로, 연미색으로 폈다가 하얗게 피는 아이입니다. 아주 이쁜 아이죠? 얘네들도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우리 청아 숙부쟁이들도 지금 막 피어나고 있거든요? 청아도, 이게 얘네들은 가을에
가을에 모종을 심은 아이들이라서 이제서 꽃을 이렇게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추워서 어쩌면, 어쩌면 좋아. 자, 이상 구질초는 이제 꽃이 다 됐고요. 다 됐고 이제 청아애들이 막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고 강추위가 와 버렸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때그때 대처를 해나가면서 손이 닿는 데까지. 이제 다음 주에는 진짜로 정말로 월동 준비를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추위에 엄청 약한 아이들은 이렇게 화분에 있는 백이롱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들여놨습니다. 벤풍등 이런 아이들은 하우스 안으로 들였고요. 여기 나비수고. 그리고 지금 하우스 안이 지금이 저녁 6시쯤 됐나? 어머나. 여기 작업실 쪽은 10.5도. 여기 바닥은 8.9도. 여기 위쪽이 7.9도네요. 오늘 밤에는 여기 난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난방을 해야 될것 같, 해야 되겠네. 오늘 밤하고 내일 밤에는. 싹수롱은 친구들 나눠주고 지금 요거 하나 남겼는데요. 이 아이들은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집 안으로. 싹수롱은 집 안으로.